안녕하세요. 저희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메디아스라는 팀이고요. 클래식, 울트라, 실버, 레트로, 헤비메탈을 하는 팀인데 요즘 이렇게 이런 팀들이 많지 않아요. 7, 80년대 사운드 그대로 하고 있고요.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복잡한 구성이나 장비를 쓰지 않고 그냥 지르고 부수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렇게 음악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요. 오늘 엄라이징 농어 씨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하는 건 정말 오랜만인데 재밌게 결과는 뭐 중요하지만 재밌게 갔으면 좋겠어요. 앞서 세이디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스트리밍에서 메디아스를 검색하면 곡이 두 곡이 나오는데 이걸 다운받으시면 저희한테 좀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많이 받으시고 잘 부탁드리게요. 자, 다음 곡은 요즘에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. 18년도에 그 이제 남북한 간의 관계에서 좀 이슈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건을 보고 우리 승민 씨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급조해서 만든 곡인데 굉장한 곡입니다. 저는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이런 곡을 작곡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두 번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
제가 가사 전달력이 좋지 못해서 그런데 굉장히 좋은 내용의 곡이에요. 아무튼 노워. 다음 곡은 또 저희 조금 민속 장단에 맞춰서 좀 이렇게 이렇게 굿거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만들어진 곡이고요. 자작곡이고 요거는 가사를 고민을 하다가 박목월 시인의 그 나그네 있잖아요. 그거를 좀 차용해서 갖다가 썼어요. 그래서 뭐 이제 많이 들어보신 가사일 것 같고요. 다음 곡 배가본드 가겠습니다.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건세노스 엑슬로스나 판테라의 필리만젤모처럼 공룡 같은 존재감으로 음악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근근히 열심히 뭐 생각도 하면서 음악도 하면서 해왔고요.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할 거고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럴 거니까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
오늘 뭐 저희가 다시 농어시에서 여러분들 뵙지 못하더라도 이런 팀이 있구나, 열심히 하는구나,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그걸로 만족하니까요. 잘 좀 부탁드리고. 에게라스 마지막 곡이고요. 원래는 스탠딩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앉아서 해서 참 관객 여러분이나 저희나 좀 아쉬운데, 지금 마지막 곡은 빠른 곡이니까 모두가 목을 다 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흔들어요.